저만 치서 걸어오는 럭스를 그냥 한 방에 녹여버리는데 이 맛이 들포 타는 거죠. 헬퍼 제라스. 오늘은 오랜만에 제라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라스몬, 마법을 쓸 수 있는 신비한 돌, 필살기는 비전 의식이다. 우리의 빠바기를 위해 야무지게 리쉬를 합니다. 저 멀리서 적정글이 뛰어옵니다. 분명 바로 옆에 잭스가 보이는데도 눈이 안 좋은 건지 여유롭게 CS를 먹던 야스오가 드디어 잭스를 발견하고는 호다닥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라인도 좋겠다 침착하게 끌어들이면서 스킬을 맞추다가 딱 한 방 맞으면 죽는 베인을 보고 전멸 W를 써야 되는데 급해서 W 전멸을 써버렸네. 아, 안 돼. 잭스가 사라진 지 10초도 안 됐는데 상대 포탑까지 달려가서 처맞고 있는 야스오. 그런 그를 대신에 원딜이 되어 평타로 베인을 죽여줍니다. 오랜만에 보는 귀여운 띠모예요. 티모몬, 독버섯 씹는 것을 좋아하는 오소리. 필살기는 유독성 함정이다. 순간 킬각을 본 워익이 추격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티모가 침착하게 카이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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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패배를 직감한 워익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뒤로 한번 돌아주면서 사망하고 맙니다. 도대체 왜 돌아준 거죠? 적정거를 보고 도망가는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몬, 눈이 마주치면 돌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뱀. 필살기는 석화의 응시다. 적은 두 명이지만 침착하게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카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킬 딸 생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렐리아가 결국 스킬을 다 쳐맞고 사망하고 할 일을 끝마친 카시오페아도 잭스한테 두드러 맞고 사망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다듬은 이렐리아. 이렐리아몬, 주변의 칼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칼춤 장인. 필살기는 선봉 진격검이다. 스턴을 맞춘 이렐리아는 자신있게 들어가서 싸웠고 간발의 차이로 이렐리아가 킬을 따냅니다. 제가 개쩌는 낚시신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백업 가는 척 부시에 들어가면 상대는 최소 와드라도 하려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스킬샷을 모두 맞춰서 킬을 따내는 겁니다. 기모찌 어때요? 참 쉽죠? 홀로 남아있던 베인을 자르고 다시 라인에 복귀하던 럭스 역시 두드러 패줍니다. 이때 이 킬을 모두 제가 먹게 되는데 평타.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이렐리아가 순간 앞으로 돌진해 스턴을 못 맞추고 궁을 맞추는데 이때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카시오페아가 궁을 반대로 쓰고 미니언을 때리면서 사망합니다. 아, 내 눈. 여기 그동안 잠잠했던 빠바기가 있습니다. 리신몬, 눈을 가리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빠박이. 필살기는 용의 분노다. 딱 봐도 지게 생겼는데 음파를 맞춰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신은 음파를 맞추면 날아가야 되는 병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두드러 맞다 사망하고 맙니다. 오해 개새끼야. 근데 W를 이미 쓰고 와드를 받고 전멸을 쓰고 죽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 기대도 안 했는데 야스오가 2인궁을 박아버리면서 안 그래도 유리했던 라인전이 완전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한 대면 터질 것 같은 포탑을 참을 수 없었던 이렐리아는 첫 포탑과 목숨을 맞바꿉니다. 이번에도 워익이 추격하고 티모가 카이팅을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워익이 일방적으로 뚜까 팹니다. 이때 판단력이 흐려진 워익이 타워에 꼬라박으면서 뇌절을 해버립니다. 아, 내 눈. 미드부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낚시에 걸린 건 저희였네요. 어떻게든 럭스라도 잡아보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못 잡고 사망하고 맙니다. 아, 안 돼. 양팀에서 가장 많이 뒤진 자들이 바텀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카시오페아가 벽성고를 맞고 베인이 석화되면서 팽팽하게 싸우다 결국 레벨이 높은 카시오페아가 승리합니다. 승리에 취해서 시야가 흐려졌는지 이렐리아가 바로 코앞까지 오고 나서야 눈치챈 카시오페아는 뒤늦게 도망가 보지만 사망하고 맙니다. 뭐해 개새끼야. 탑에서 워익 대신 잭스를 만난 티모는 아무 생각 없이 까불었다가 개두드러 맞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사망 직전까지 왔는데 이때 저희 엄청난 궁극기 백업으로 잭스를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기모찌. 아까의 승부에서 확신이 생긴 카시오페아는 다시 바텀에서 만난 베인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립니다. 탑에서 개두드러 맞고 개빡친 워익. 워익몬, 수차례 실험을 통해 신체가 개조된 늑대. 필살기는 무한의 구속이다.
일단 빡쳐서 그냥 아무나 물어뜯어 봤는데 순간 잘못됨을 인지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그냥 보내줄 리 없던 야스오가 궁극기로 들어갔지만 역으로 워익이 궁극기를 꼬라맞고는 사망하고 맙니다. 뭐해 개새끼야. 제가 카시오페아보다 더 세기 때문에 블루는 제가 대신 섭취하겠습니다. 앙 개꿀맛. 띠모를 따라가다 매번 당하기만 했던 워익이 이번엔 카시오페아를 따라갑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따라갔지만 이번에도 뚜벅뚜벅 걸어다니다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아 안돼. 전령을 치고 있는 잭스. 잭스몬, 예쁜 가로등만 보면 뽑아간다는 전설의 가로등 도둑. 필살기는 달인의 저력이다. 럭스랑 단둘이 전령을 먹던 잭스는 티모한테 발각이 됩니다. 원래라면 괜히 전령 먹으려 무리하다 죽어야 정상인데 블루팀의 포지션이 꼬여버리면서 티모까지 사망하고 맙니다. 야스오는 과학입니다. 야스오몬, 항상 새롭게 던지는 법을 연구하는 과학자. 필살기는 최후의 숨결이다. 베인과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과학자답게 벽성구를 맞아주면서 팽팽하게 싸웁니다. 혹여나 야스오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궁으로 키를 대신 먹어주겠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감동한 야스오가 한참을 멍하니 서있다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와드를 지웁니다. 아 씨발. 그 후 정신이 이상해진 야스오는 속박을 맞고 장막을 펼치더니 사망하고 맙니다. 아 내 눈. 바텀에서 싸우는 야스오를 발견한 리신이 빠르게 백업을 간 뒤 두 명에서 잭스를 두드러 패버립니다. 어딘가 많이 불쌍해 보이는 럭스. 럭스몬, 빛을 다루는 마법사. 필살기는 최후의 섬광이다. 야스오한테서 겨우 살았나 싶더니 제라스의 궁극기까지 날아옵니다. 솔직히 죽을 줄 알았는데 호시계로 한번 씹으면서 살아가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보호막 안 써도 살았는데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집에 가질 줄 안 건지 아이쇼핑을 하고 있던 건지 이렐리아를 보고도 가만히 귀환하던 야스오는 정신을 차려보니 회색 화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멸궁을 못 맞추는 이렐리아. 아, 내 눈. 안전하게 집에 가려는데 카시오페아가 위험합니다. 귀환을 끊고 재빨리 합류하면서 잠깐 에너지를 모은 다음 스턴은 버리고 WQ를 맞춰주면서 이렐리아를 따냅니다. 앙 기모띠. 부리부리 칼날부리를 먹고 있던 야스오는 두들겨 맞고 있는 티모를 발견합니다. 빠르게 도와주려고 회오리를 날렸는데 웬 럭스가 떴네요. 야스오도 일단 띄웠으면 궁극기를 써야 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티모는 버려두고 럭스부터 따줍니다. 그 후에 잭스까지 깔끔하게 딸 수 있었는데 강해져서 돌아오라며 허공에 칼을 찌르고 돌아버립니다. 아 내 눈. 겨우 산 줄 알고 도망가던 잭스는 날카로운 제라스의 예측궁에 걸려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아 안돼. 버섯을 지우려고 렌즈를 돌리고 있는데 웬 오소리가 한 마리 숨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들은 이 불쌍하고 가여운 오소리 한 마리를 두고 4명에서 무자비하게 때려 눕힙니다. 이제 서폿의 영역에서 벗어난 저는 럭스 정도야 원콤에 죽일 수 있습니다. 기모찌. 한타에 합류하는 베인. 베인몬, 화살을 쏘면서 굴러다니는 곤충이다. 필살기는 결전의 시간. 제라스의 WQ에 딸피가 된 베인. 아쉽게도 헬퍼급 제라스의 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의 매복을 눈치채고 저만치 멀리서 버섯을 지우는 럭스. 참다 못한 저는 전멸까지 사용해 럭스를 따냅니다. 기모찌. 괜히 까불고 있던 블루팀은 넥서스 앞에서 이렐리아의 아름다운 춤 사이에 눈이 멀어 전부 사망하고 맙니다. 뭐해 개새끼야. 이제 럭스 정도는 궁으로 원콤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냐가 있었네요. 한참 궁극기로 럭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렐리아가 올라옵니다. 침착하게 스턴을 피해주고 무빙으로 궁까지 피해준 다음 솔방울을 터뜨려 순간이동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승리.